2탄으로 카풀 논쟁 한번 가볼까요? 카풀 논쟁 한번 가볼까요? 카풀 논쟁은 뭐예요? 난 처음 들어봤는데 카풀 논쟁? 카풀 논쟁은 뭐냐면은 내 남자친구가 후배를 데리고 나한테 오겠대. 그래서 이제 뭐 카풀해서 오는 셈인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온 후배를 보니까 그 후배가 이성이었어. 여성 후배였어. 네. 일단 거기서 좀 부글부글. 네. 근데 여성 후배는 조수석에. 내가 뒷자리에 타게 되는 상황이 이상한가? 당연한가? 괜찮은가? 이거는 뭐 아니 애초에 여자 후배를 태웠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는 거기까진 괜찮아요. 뭐 그거는 이상이 후배 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차피 내 여자친구를 태울 거면 그 후배한테도 아 이따가 내 여자친구 타야 되니까 뒤에 타가 맞지. 그치 그래야지. 그리고 이거죠. 저 후배도 이거죠. 눈치가 있으면 당연히 뒤에 타거나 아니면 앞에 탔다 하더라도 바빠서 앞에 탔다 하더라도 오면은 알아서 다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아니야. 나도 그거 아니야. 나도 그거 아니야. 나도 일을 만들면 안 돼. 애초에 여자 후배를 태우는 거가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도. 남자 후배면 모르겠어요. 이제 이성 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괜한 오해와 그런 일을 또 입장 바꿔서 나도 기분 나쁠 것 같고 아예 이런 일을 안 만들어야 돼.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오빠가 너무 아끼는 후배가 여자 후배가 선배님 저 한 번만 혹시 같이 가는 길에 가도 될까요? 아니 와이프가 오해해서 안 될 것 같아. 아 그럼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가 저기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태우고 말이 태울 거면 트렁크 태우든가. 이게 야 트렁크 타라.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는 건 난 차단해야 된다고 봐. 맞아. 아 애초에 그냥 싹 그러니까 아예 싫어할 만한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난 좋다고 바라는. 이거는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이 저는 깻잎 논쟁 때도 그렇고 이 카풀 논쟁도 이제 나로 하여금 어떤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신경 쓰게 만들고 오해할 수도 있고. 맞네. 근데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그럴 일이 되게 많아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 이제 질투할 때 뇌거든요. 와, 질투할 때 뇌? 질투할 때 뇌거든요. 와, 질투할 때 뇌?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